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간만에 정말 사이다 같은 속 시원한 일이 지난주 그리고 오늘까지 이렇게 생방송으로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번 주 19일까지 다 원구성을 완결하겠노라 했지만 사실적으로 현실성이 있어야 되는 정치이기 때문에 오늘 정치 클리핑에서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저희가 기대도 하고 또 바라기도 했는데 어제까지 일단 18석 중에서 6석 주요 상임위 특히 법사위를 포함한 주요 상임위원회에 위원들이 배정이 됐고 또 민주당 위원장들 6명이 선출이 됐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의 이 협상력 그리고 진취력이 돋보였던 것 아닌 것, 예. 예. 추진력이 돋보였지 않나. 예. 일단 제가 두 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돼요. 우선 첫째 박병석 의장님. 이제 이게 지금 보수 언론과 미통당이 박병석 의장은 이렇게 안 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온건합리 타협주의자로 알려져 예.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분의 진 면목이 안 알려져서 그래요. 이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 장면이 있어요. 이게 예. 전부 2008년인데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때 이명박 정부가 그 정부 지급 보증안을 국회에 올립니다. 이게 여야 합의돼야 되거든요. 그때 천억 달러인가 올려요. 그런데 이 부분을 민주당이 그냥 안 해주겠다고 난리 쳤는데 그때 정책위 의장이던 박병석 정책위 의장이 이거 동의해 줍니다. 이거 정쟁거리 아니다 이렇게. 그래갖고 한쪽에선 굉장히 욕먹었지만 사실은 그 지급 보증안이 통과되면서 이명박 정부의 숨통이 트인 거거든요. 예. 아주 잘한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장면이 2008년 6월에 정무위원장이셨거든요. 그때 BBK 증인 문제가 이게 크게 문제가 됐을 때 예. MB와 MB형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전부 증인 채택을 해봅니다. 해버립니다. 기습적으로. 예. 그래서 이후에 이분이 이명박 정부로부터 샅샅이 통장까지 다 털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을 하는 분이라는 거. 그래서 할 필요할 때는 강단 있게 하는 사람이다. 이거. 평소에 온건 합리 합리하지만 타협 꼭 필요하고 국익을 위해 사람은 자기 결단을 할 수 있는 분으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민주당에서 반대해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 정부 지급 보증 해줘야 된다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BBK 건 사실은 나중에 보니까 크리미널이었잖아요. 이명박이. 그런데 그때 크리미널을 가려준 게 검찰과 조중동 아닙니까? 자, 갑자기 네. 영어 원어가 나와서 크리미널 범죄자 범인입니다. 우리 고 마크스 선생께서 싹 들어오는 그 범죄자에 대한 노래도 있죠. 스무드 크리미널 타. 네. 갑자기 스무드 크리미널이 듣고 싶어지네요. 네. 이 정도의 경력이 강단이 있었기 있는 때문에 분인데 그 부분이 안 알려졌을 뿐이다 이런 얘기고. 이번에 3분의 1씩 가는 것은 기가 막힌 묘수가 아니었나. 네, 그 살라미 전법을 이미 생각하고 계셨던 것 같고. 그리고 김태년 의원은 제가 온입당법 통과시킬 때 사실 온입당법 아니었으면 민주당의 이 당원구조 안 바뀌거든요. 큰 계획이었죠. 예, 제가 그거를 발의를 해놓고 누구한테 얘기해도 안 돼서 사실 좌절하고 있을 때 김태년 원내대표가 당시에 소위 그 저기 간사가 아니면 정계특위 민주당 쪽. 그래갖고 제가 한마디 했어요. 이 법안 있으니까 살펴달라고. 그리고는 이제 저 사실 기대를 안 했어요. 다 안 해줬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통과가 된 거예요. 아. 본회의에서. 어떻게 했냐 물어봤더니 보니까 진짜 통과시켜야 되겠더래요. 실성을 알고. 예, 그래서 다른 큰일로 막 싸우다가 그냥 슬쩍 끼워넣어서. 잠깐. 스무드 패싱. 네, 그래가지고. 스무드 패싱. 그 당시에 저기 자유한국당, 그때 새누리당이었던 건데, 새누리당이 무슨 법안이 통과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만약에 이게 민주당을 살릴 법안인 걸 야, 알았으면, 목을 메고. 대단하다. 책에도 제가 썼잖아요. 맞아, 나와 있어요. 책에 아, 나와 있어요. 예, 정말. 김태년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정치력이 그렇게 네. 묘수로 발현돼야죠. 네, 그래서. 꼼수를 일삼는 미래통합당과 정수와 묘수의 민주당이 갈라지는 지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6개 상임위원장을 뽑았잖아요. 예. 그런데 일부에서 왜 6개냐, 18개 다 안 하고 이러시는데 지금 이 장면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 보는 장면이에요. 네. 이게 미증류의 네. 코로나, 미증류의 선거 결과, 그리고 미증류의 국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거고 어마어마한 결단이라는 걸 알아주셔야 돼요. 특히 박병석 의장은 엄청난 부담을 진 거예요. 강제로 상임위를 배정해서 네. 위원장을 뽑아서 국회를 굴리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기억하셔야지 이걸 비난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런 거. 지금 최민희 의원님이 2008년 실제 정치 현실에서 있었던 경험담과 목격담을 말씀하시니까 더 와닿고 네. 사실 저희도 국민발
이제 압박은 해야지만 그나마 여섯 개가 잘 됐다고 보는데 처음에는 법사위랑 두세 개의 집권 정도로 할까봐 걱정을 해서 저희가 전날 방송이나 그날 낮 방송에서는 조금 더 푸시를 하셨죠. 예, 푸시를 하셨고 진척을 하고 싶다는. 예, 결과가 말씀. 이렇게 나온 마당엔 진짜 국회에서 일해본 사람만이 이게 얼마나 큰 결단인 걸 알 수 있는 그 정도다. 그 말씀 드리고. 예. 그 다음에 김태년 의원이 윤호중 위원장을 법사위원장에 앉히잖아요. 예. 이게 무슨 의미일까? 첫째, 윤호중은 율사가 아니잖아요. 검찰이나 법원에 인맥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 인맥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그냥 법사위원장을 제대로 운영하겠다. 이게 가장 큰 의미. 그러니까 당연히 검찰개혁, 무슨 개혁, 그 다음에 사법개혁 우리 이제 완수할 때 누가 찾아와서 로비해도 모르는 사람한테 로비하는 게 얼마나 그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유사 출신이라고 법률을 가장 잘하는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세심하게는 아시지만 전체 방향과 그렇죠. 그 진취력은 네. 어떤 의원님들 자기의 소신과 그럼요. 철학이 담기면 밀어붙이면 되는 거죠. 노회찬 의원님 같은 경우도 사실 아, 유사 맞죠. 출신 아닌데 네. 계속 네. 네, 법사위 하시고 굉장히 훌륭하게 활동을 네. 하셨잖아요.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여상규 트라우마에 전 국민이 막 정말 힘들었잖아요. 여상규 트라우마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 여상규 위원장 맨날 전제가 내가 판사 출신인데 내가 뭔데. 아, 그거 정말 그렇죠. 그래서 그 없애겠다는 거. 세 번째는 윤호중 의원이 민주당 내에서 몇 안 되는 멀티플레이어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 갖다 놔도 자기 역할을 맞아요. 할 여러 위원장에 물망이 올랐다고. 네. 그러셨어요. 그리고 뭐 장관도 여러 군데 물망이 올랐고 사무총장을 제 기억으로 네 번 한 것 같아요. 네.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실무에 엄청나게 밝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이분이 겉으로는 유해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신념이 내면화된 사람이에요. 개혁에 대한 신념이.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굳건하게 사법개혁을 해나갈 적임자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김태년 대표가 윤호중을 법사위원장에 앉힌 건 신의 한 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술 넘어서 신의 한 수라는 말씀이 신의 한 수고요. 그리고 이제 최강우 그 의원이 국토위에 배정되고 그다음에 김진애 의원이 법사위 배정됐다. 그걸 딱 보는 순간 역시 김태년이다. 아, 온 입당법 살짝 통과시킬 때랑 똑같다. 제가 그 무릎을 쳤다니까.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부분. 네, 네. 그래서 이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게 사보임은 국회의장님이 그 해당 정당의 원내대표 의견을 무조건 따라줍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김진애 의원 아니에요? 대표가 최강욱 의원 아니에요? 두 분이. 예, 두 분이 사보임 하시면 되니 이걸 가지고 또 쓸데없는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걸 놓고 언론이 오늘 언론은 있어요. 어떻게 다뤘냐 시작하겠습니다. 아, 있습니까? 지금. 첫 번째 화면 띄워주십시오. 국회 네, 원 구성 관련해서. 이거는 6월 15일입니다. 어제 거고요. 예, 저거 보면 제 이건 왜 하냐면 어젠데요. 어제 사설이 법사위원장 무조건 갖겠다는 여 뭐가 무서워 그토록 집착하나 이런 요지를 어제 조선일보가 사설로 내보냈어요. 예. 그 다음 거 띄워주십시오. 자, 김종인 위원장 발언 보세요. 똑같죠. 저는 그래서 아직도 미래통합당은 조선일보가 미래통합당의 두뇌로 작동하고 있다. 기관 홍보지 역할을.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홍보지를 넘어 이데올로그라고 봅니다. 이데올로그. 그래서 그 조선일보 사설이 그대로 그 비대위원장 입에서 재현되는 그래서 미래통합당은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 보십시다. 예, 통과됐어요. 이제 여섯 명 뽑았어요. 자, 제목 쭉 봅니다. 네,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경향신문은 문 대통령 남북 함께 돌파구 찾아 나설 때 예, 됐다고 했는데. 이게 오늘 사설이고요. 자, 국민일보는 단독 선출 강행. 통합당의 그 표현으로 의회 독재라는 말을 따왔고요. 네. 동아일보는 야당은 폭거라는 주장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네. 서울신문 여힘으로 단독 선출. 세계일보가 협치 올스톱이라는 네. 가장 강력한 반대 의견. 슈퍼여당 결국 법사위 가졌다. 이거 오히려 좀 느슨해 보이네요. 중앙일보 176석 완력이랍니다. 완력, 완력의 뜻이 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물력이라는 뜻인데. 한겨레 단독 서출 국회 파행. 이거 이상합니다. 한겨레신문. 네. 이게 왜 국회 파행입니까? 법률대로 오히려 시간을 늦춰서까지 겨우 3분의 1밖에 안 한 건데 한국일보 거여의 독주 이런 식으로 이게 거의 부정적이에요. 예, 신문 1면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일보 사설 보여주시죠. 예, 조선일보 사설 제목은 법사위원장 가져간다고 울산 공작이 갑자기 울산 공작이
아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예, 그러니까 지금 저 시각이 과연 미래통합당 지도부 입에서 얼마나 소화돼서 나오는지 내일 지켜볼 일입니다. 저거는 사설 무슨 논평이라기보단 욕입니다. 욕 그냥. 예, 그다음에 그렇죠, 예. 중앙일보 볼까요? 중앙일보 제목. 글씨가 작어. 우리 최 의원님 읽어줘. 여기서 안 보여. 아, 제가 읽을까요? 아, 네, 중앙일보. 어머, 더 작아졌는데요? 협치 없이 일방 독주하는 거대 여당. 네, 우려스럽다. 우려스럽다. 이게 중앙일보고요. 동아일보는 의회주의 역사 거꾸로 돌린 여해 여당의 상임위원장. 예, 상임위원장. 선 단독 상임위원장. 역사를 거꾸로 돌린 게 아니라 역사를 제대로 돌린 거죠, 이번에. 네, 이거 민심을 따른 걸로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한겨레 한번 볼까요? 한겨레 엄청 중립적이에요. 조거 예, 한겨레 신문 사설입니다. 요건 한겨레 신문 사설은 이제 양쪽을 다 비판했어요. 이거는 뭐 괜찮습니다. 예. 강행은 강행이니까. 예, 그래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역할이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권을 없애는 것이다. 그게 과제다. 이거는 뭐 올바른 방향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민중의 소리 보죠. 이제 조건 한겨레고요. 민중의 소리. 자, 국회 개헌 막는 통합당에. 쉬표 여당의 힘을 보여준 민주당 일부 상임위원장 선출 좋습니다. 저는 저게 가장 객관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거죠, 그리고. 예, 공정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미래통합당의 행보 한번 보실래요? 꼭 봐야 보여주시죠. 되나요? 예, 봐야 돼요. 나 그냥 눈 감고 있을래. 네, 보시면 주호영 대표가 지금 그 국회를 비우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태년 대표가 미운정 든 주호영 대표에게 전화하겠다. 그 국회 비웠어요. 그래서 설득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통합당은 지금 사실은 저희가 19대 때 20대 초반 민주당도 많이 싸워봤는데 네. 국회를 버린 국회의원은 정말 허탈한 겁니다. 그렇죠. 장외투쟁 아무리 해봐야 그게 정말 허무한 거거든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미통당이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고 헤매고 있는 것인데요. 중요한 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딴 데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상임위를 열어서 일을 시작했어요. 세비 받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미통당 의원들은 세비 받으실 겁니까? 저는 제가 이 국회에 있으면서도 제일 이상했던 게 국회의원들은 지각, 조퇴, 결석 너무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본회의가 열렸는데도 해외에 나가세요. 그리고 본회의가 열렸는데 지역구 행사 가세요.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제재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께서 수보회의 한 번만 안 하고 딴 데 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관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나죠. 예. 예. 근데 국회의원들은 지각, 조퇴, 결석 마음대로 하고 장기 휴가까지 받아요. 이러면서 대통령과 장관들 그리고 내각 저기 그 부처, 정부 부처 국정감사할 자격이 있습니까? 어느 나라 노동자들이 이렇습니까? 뭐지? 지금 대통령이나 장관들은 일정 공개가 되고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은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국회의원도 그걸 했으면 좋겠어요. 입법부의 자유. 그러니까 일정 공개를 의무화시켰으면 그러니까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정 그 공개를 법안은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네. 얼마 빠지면 얼마씩 이렇게. 그 전에 아예 그냥 일정을 공개하라. 그러니까 일정 거예요. 공개를 먼저 해야죠. 네. 네. 그래서 지역구 행사만 가는 의원 그거 다 평가 받아야죠. 의사의 일정의 자유를 표현한다고 똑같이 또 난리를 필 텐데. 그러면 대통령 대통령이나 지금 장관들 다 일정 공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대통령 시켜줘 그럴 것 같은데 그것들이 자, 다 하고 싶어 하는 세비를 받을 자격이 있는 국회의원들은 받아도 되지만 세비 받을 자격이 없고 문호동 무임금 1도 안 하는 일부 금배치들은 전문용어 쓰겠습니다. 세비를 세비냐? 어? 뭘 세비냐? 절대 세비를 세비면 안 돼.